선호하신다는 네, 우리 얘기하실 때부터 어, 손님부터 감사합니다. 손님부터 이 단계 네. 머리를 살짝 묶어야겠다 이거 2단계 맞는 거죠? 어 소유 씨 벌써 시작하시려고 손으로 머리 묶었어요 아 머리 묶었어요. 묶었어요 머리 묶었어요 냄새는 그렇게 안 매운데 이게 2단계라 그랬죠? 네. 아, 참 두렵네요. 두려워. 어, 발굴을 하시네 한 손으로. 네. 저희 애터면 첫 입은 무조건 손으로 아~ 드시고 아~ 네. 이 맛에 대해서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. 네. 네. 아, 또 이렇게 안 드시고 살만 발라서. 나왔습니다. 어? 어? 살 안 찌는 맛. 살 안 찌는 맛. 살 안 찌는 맛. 살 안 찌는 맛. 살 안 찌는 맛이 어떤 맛이에요? 살코기만 있어서 지방이 거의 안 느껴져요. 아~ 근데 진짜 감자탕은 죄송해요. 드시려고 안 자꾸 얘기해서. 제가 죄송해요. 말이 안 끝났는데 손이 먼저 나와서. 네. 감자탕은 약간 주변에 옆에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. 네네네. 되게 많이 먹게 되는데 얘는 딱 이렇게만 먹으면 살코기만 먹으니까 살도 안 찔 것 같은데 맛있는 맛? 그리고 이거 안 매워요. 어, 안 매워요? 1도 안 매워요. 1도 안 매워요? 이건 진짜 1도 안 매워요. 요게 그 2단계거든요. 네. 2단계. 2단계라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매워요. 그 소유 씨 기준에는 요거가 아가 단계인가요? 그죠, 그죠. 그래요? 한번 드셔보시죠. 네. 드셔보시죠. 어. 하나도 안 맵다고요? 아가 단계. 뼈구이. 야. 소유 씨가 그걸... 드시는 것처럼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진짜. 살 싹 뜯어서. 살만 뜯어서. 네. 안 맵다. 오, 맛있다. 오, 맛있다. 오, 근데 되게 부드럽네요. 제 살이 사삭삭 발라져요. 어, 진짜 부드러워요. 어, 근데 좀 매운데요? 와. 어, 내 얼굴이. 땀 나. 빨개졌어요. 땀 납니다. 나요? 예. 네. 나오지. 인중에 땀 송글송글. 인중샘 터졌어요, 인중샘. 아. 오, 맵다. 어. 저는 그 매운 라면보다 더 매운 단계인 것 같은데요? 진짜요? 네. 저 소유씨가 너무 편안하게 드시길래 하나도 안 매울 줄 알았는데, 어, 매워요. 매콤해요. 감자탕에 있는 등뼈는. 굉장히 잘 허물어지잖아요. 네. 아, 맞아요. 근데 얘는 부드러우면서 약간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맛? 그리고 이게 뼈들이 다 하나씩 관절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네네. 연골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거가 이렇게 다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. 그런 부분까지 다 발라서 드시나 봐요. 네. 와. 그 소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면 키위 넣고 파인애플 넣고 뭐 과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단호박을 넣습니다. 어? 단호박. 네, 단호박. 근데 이 집 그 뼈구이를 보면은 네. 원래 이렇게 돼지 잡내 같은 게 많이 나는데 그렇죠. 여기는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이 집이 네네. 잡내를 제거하는데 대파를 이용한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파란 부분만 그 안에 보면은 그 알리신이라고 어?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그 매운맛 성분 그걸로 이제 겹겹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등뼈에 잡내를 어. 확실하게 제거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. 아. 소유 씨가 해주신 주먹밥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? 네, 또 뭐가 다를지. 그럼 저도 소유 하나. 네, 아, 이건 꼭 먹어야죠. 소유 씨 주먹밥은 소유하고 싶어요. 아, 뭐 예뻐요. 주먹밥은 좀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 낳는다 모르니까 아. 어, 다음에 물어볼게요. 지금 대답할 상황이 아니죠. 뭘요? 뭘 어떻게 해요? 네. 달라요. 김준현 씨 주먹밥은 쫀득하면서 안에 공기가 없는데 소유 씨 주먹밥은 아, 그러네요. 네. 공기가 있어요. 네, 네. 이뻐 이뻐. 아 이게 근데 계속 중독성 있는 게 진짜. 나 진짜 주먹밥 다르다. 응 달라요. 나는 그냥 꽉꽉 그냥 지나는 건데. 폭신하게 지나. 네 폭신해요. 이게
아직은 주먹밥. 네, 그래서 이건 아니지. 네, 저 그래서 이게 먹으려다가 아직 아니야 이랬어요. 그러면은 4단계로 한번 가볼까요? 저 이 단계가 이 정도면 4단계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. 감사합니다. 와, 네. 야, 이거는 이건 매운 거야 이제. 이건 이제. 와, 저는 네. 원하는 게 있는데요. 예예. 예. 어, 또 부위가 있어요? 아, 소스를. 소스를 찍어서. 와. 와. 멋진데? 소스는 일단 이렇게 주먹밥에 찍어 먹어본 말이거든요. 와. 어, 달고를 이렇게. 먹었어? 매운 거? 안 매운데? 안 맵다고. 진짜요? 안 맵다고요? 4단계는 좀 맵네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지금 이쪽 난리 났거든요. 아니, 그렇게까지 매운 건 아닌데, 야 이게 속에서 올라오네. 어, 좀 무서워. 전 셰프님 드시는 거 보고 먹어. 무서워가지고. 저도 진짜 솔직히 살짝 겁나요 지금. 네. 아, 저도 아. 20대 때 못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네. 슬슬 맵찔이가 돼가고 있거든요. 눈물이에요, 뭐 뭐 이래저래. 오늘 어? 같이 먹어볼까요? 자, 갑니다. 응? 응? 안 매워요. 진짜 그래? 응? 솔직히 저 안 매운데요? 응. 네, 뭐 들어가는 데는 이따 와요. 이따 와요. 온다. 아, 좋아. 근데 와. 와, 진짜 맵다. 우와. 진짜 매운 걸 알아볼 때는 멈춰 있어야 돼요. 눈, 코, 입을 딱 닫고. 와. 아. 나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? 이렇게 돼서 눈물이 안 고이는 정도면. 와. 그럼 소유 씨는 이게 기준이 다르니까 매워요. 이거 매워. 매워요. 진짜 매워요. 매워요.